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천 이신선 농장의 무청 시래기 손질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아침부터 택배 화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시래기 손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파랗게 마른 무청 시래기도 손질을 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많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떡잎이라든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은 모두 골라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선별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특품 무청 시래기는 이렇게 노란 종이 상자에 1kg씩 담아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이렇게 손질을 하지 않고 대충 담아서 보내드리면 택배 화물을 받는 순간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받으시는 분도 기분이 좋은 그런 특품 무청 시래기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무청 시래기를 손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떡잎들을 다 골라내고 나면 이렇게 깨끗한 특품 무청 시래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손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손질된 특품 무청 시래기를 포장해서 발송해 드리게 되는데요. 포장이 다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 종이 상자에는 1kg의 특품 무청 시래기가 담겨져서 발송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작업해서 보내드리는 이 무청 시래기는 일반적인 무청 시래기와 달리 무채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몇번 설명을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무청 시래기가 이렇게 짧은 이유는 파종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 때문에 성장 기간이 짧은 이유로 이렇게 짧게 말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무청 시래기는 새파랗게 마른 건데요. 손질이 다 되어서 이제 작은 포장에 담겨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마당에서 시래기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홍천 지역의 겨울 날씨는 많이 춥기 때문에 바깥에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맨손으로 시래기를 작업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무청 시래기는 시래기 전용 무를 심어서 자연 건조한 무청 시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선별된 무청 시래기를 정리하기 전의 모습인데요. 이제 깨끗하게 정리된 시래기는 종이 상자에 담아서 포장을 하고 여러분들의 주소지로 발송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손질하기 전의 모습과 손질을 이렇게 한 상태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무청 시래기 특품 포장 상품은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빠른 발송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시래기를 선별하고 포장하기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